달리고 또 달리는데. 아, 무대섬이 수상무대섬이었네. 수상무대섬도 찾고, 물놀이섬과 물꽃섬까지 찾은 대원들. 이제 남은 섬은 단 하나. 꼴찌 예상팀이야. 예원이 누나. 예원이네요. 왜요? 왜냐면 저랑 같이 갔었는데 좀 체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원이네요. 천안이 있는데요. 천안 지나네. 그 시각 대우 예원대원은 저 멀리 보이는 밀마루 전망대를 향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네요. 아, 진짜 힘들다고. 나만 갔다 올게. 그럼 총명 이 길밖에 없는 건지. 아, 찻길이 있었어. 찻길이. 이런 반대편에 편한 길이 있었네요. 아! 아, 왜? 아, 찾다고 갑자기. 아, 니 왜 이거 뽑았어? 잘 찾아왔네요. 잘 찾아왔는데 확인하러 왔어. 왜 나? 대원들 그래도 잘 찾아왔잖아요. 아, 지금 저희가 세종시 전경 찍어오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망타워에 왔습니다. 전망타워. 자, 가시죠. 에이, 이 봐봐. 뒤에 봐봐. 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전경. 와, 전경만 찍으면 되는 거죠? 우리 성공했어. 힘들게 세종시 전경 찍기에 성공한 대원들. 42m 높이의 밀마루 전망대에서는 세종시의 발전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요. 드디어 민영 예은 대원도 호수공원의 마지막 섬을 찾았네요. 다섯 개의 섬 찾기도 완료. 드디어 미션 완료. 각자 미션을 완료한 탐구대원들, 이제 모여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미션은 잘 해결하고 왔나요? 아, 네. 네. 나머지 한 팀은 어디 갔죠? 네? 소식이 없어요. 엄청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와요. 아, 아직도 안 와요? 같은 시각. 4시에 차와. 뭐? 4시 10분에 도착은 했는데 저희가 1등이면 아무튼 1등은 1등인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디 한번 볼까요? 네, 네. 저희는 네. BRT라는 네. 걸 찾아왔는데요. 어디가요? 약간 전기를 이용해서 가는 버스라고.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어온 게 어디 볼까요? 예. 이거요. 아, 예. 정답이네요. 잘 맞췄습니다. 네! 예. 네! 네! 근데 버스가 지하철이에요? 그래요. BRT는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고 해서요. 신호를 안 받고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버스 시스템을 말하고 있어요. BRT 버스는 정지 신호가 없는 전용 도로를 신속하게 달리는 버스를 말해요. 마치 지하철처럼 한 대씩 정해진 시간에 정류장을 출발하고 도착한다고 해서 도로 위에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거죠. 선생님, 저희는요. 예. 어디 볼까요? 세종시 전경을 찍어왔어? 찍어왔어? 이게 전경이거든요. 제가 또 찍어왔죠. 아, 근데 이게 선상님이 원하는 그런 전경은 아닌데요? 아니에요? 어떡하죠? 아! 예. 아, 여기 밀마루타워 아니에요? 예, 밀마루타워에서 찍긴 찍었는데요. 선상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였어요. 도시 안에 커다란 녹지 공간이 있는지.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가운데에 엄청난 큰 녹지가 있거든요. 그 밀마루 공원에서 찾기를 원했던 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거 한 5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만든 신도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등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을 해결하고자 편리한 교통체계와 녹지 공간을 갖춘 세종시를 만들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런데요, 저희가 미션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가 되게 많던데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1단계